ろんな意味があるんですけど、一番大事なものは、僕たちと皆さんが一緒に永遠にきれいな道を歩きたいという意味が一番大事です。ヘアワイパフォーマンス、이퍼포먼스는은혁씨가KY 가노래를하지말고이번에는좀새로운모습을보여주면어떨까막그런얘기를하다가큰결심을했죠사실은춤잘추는형들이너무많아가지고잘할수있을까했는데제가맡은건이제걸리씨라는어떻게보면약간섹시하기도하고섹시한무대를하면할수록조금더이렇게오픈이되는것같아요웨이브도그냥처음에는서울에서는약간이렇게했더라면일본에서는막이렇게더이렇게이되는 연습도좀했습니다어제빌리브를하다가약간우컥한거예요약간느낌이그래서되게기분이좀묘했거든요오늘도끝까지여러분들함께울지않고 좋은추억만들었으면좋겠고와주신분들모두모두이 DVD 를보시는분들까지모두행복했으면좋겠습니다나이스키이번에는원래컨셉이레트로다보니까기준과크게바뀐게있다면그런레트로버전의저희가편곡한곡들도그렇고무대들도그렇고그런부분좀이렇게재밌는부분들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또일본에계신또우리엘프재팬분들을위해서저희가또준비한무대들도있으니까요많은관심과응원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아이번콘서트의영상감독으로한신동입니다많은분들이질문을많이해주세요영상의아이디어는신동혼자서다생각해낸거냐라고생각아닙니다일단은기본적으로스토리라인은우리은혁감독님이모든걸전반적으로만들었고이제그안에서세부적인것들어떻게촬영을해야되는지어떻게이어나갈지에대한건저와저희영상팀이함께만든건데요멤버들에게도중간중간에많이물어보고했던것같아요이렇게하면어떠냐저렇게하면어떠냐이렇게찍을건데혹시멤버들의생각은어떠냐이렇게해서만들어진영상이아닌가싶습니다어떻게보면은사실슈퍼주니어가만들었지만엘프를생각하면서가장많이만들었던것같아요이런장면은엘프가좋아할까이런장면은콘서트를보는엘프가재밌어할까이런것들을많이고민하면서만들었던영상이었던것같습니다여러분재밌게봐주셨다니까너무나좋고많은분들이고퀄리티라고얘기를해주세요그래서많이뿌듯하고좋네요감사합니다아무래도이번저희가정규앨범이또나왔기때문에네정규이번에나온앨범의곡들을토대로콘서트에네새로운무대를많이만들어봤고저는아무래도오프닝무대가좀많이기억에남아요더크라운이라는노래가많이기억에남아요왜냐면노래도좋고웅장하고다좋지만굉장히높은데서시작을하거든요저는고성무지가너무심한데잊을수가없어요매번설레고떨리지만더떨려요 그래서더크라운이라는노래가네가장기억에남습니다지금딱근데이게서어제는타임다했는데박자가남더라고요네문제없습니다쇼스리아스리세번째나라입니다멤버들이좀많이지쳐있는데도컨디션좀좋은것같고요멋진공연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시표정이최상이아닌데요뭘최상이에요최하같은데요아또원래그거아시죠최대한아껴놨다무대에서딱발사해야돼저기대하고있겠습니다최악인데얼굴은최상의컨디션입니다今日も皆さんと一緒にいい思い出を作りたいと思います作りたいと思いますね今日も本当に頑張りましょう OK Thank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마지막날보여드리겠습니다今日も皆さんと一緒にいい思い出を作りたいと思います頑張る오늘공연에다쏟아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저희의소중한시간을내서저희공연와주시고너무감사드리고가
가슴속에 남아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네, 그리고 모든 행복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요. 알겠죠? 最後 ですね寂しいですけど皆さんがいるから今日もずっとずっと頑張ります皆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各自各自各自わお動画見よう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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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 말고. Everybody, let's go. 어제 그래도 잘 놀았어, 그치? Yes. 계란말이 할게요. 생명은 보낸 사람들은 사실 괜찮아. 오케이, 계란말이 let's go. 수선해서 그렇지. 너희들은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됐으니까 정리된 대로 좀 깔끔하게. 오케이. 오케이. 계란말이 let's go. 다 죽여! 하나, 둘, 셋! 다 죽여! 아, 僕の 最後のライブ した時は2017年ですよね。なんかその時は僕のソロツアーの最後の公演だったんですが、今日は2年ぶりにメンバーさんたちと一緒にライブすると考えているから、じゃあ緊張していると。 幸せですよ。ライブは最後まで安全に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オディロが来るわ。ちょっと来た。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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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하세요. 혼돈이 오래시 됐어. 어? 기뻐요. 뭐가? 타노신데 마스까? 뭐가? 뭐가? 너 혼자 있어서. 물어보고 다 대답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맞다 고래 낳고 있다 지금. 이지방 됐어. 자, 이제 거의 콘서트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간바리마스. 일본 팬, 일본 F, 재팬 F, 온통이 아이타카다 됐으니 아이스. I love you so much. 정말. 네. 사이고 데스! ついに僕たちが久しぶりにアリーナでライブをしました。こんなに近くに皆さんも会えるから本当に幸せでした。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も幸せです。 皆さん、めちゃめちゃ可愛いでした。僕も可愛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愛してる。皆さん、本当に嬉しいです。お疲れ様でした。너무감사하고요。No challenge. No change.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No challenge. No change. 3日間 皆さん本当に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世界の中でエルフの皆さんが一番可愛いだと思います。ですよね。ですよね。僕は今回のスーパージュニアアリーナツアー準備しながらめっちゃ幸せでした。なぜならうん。僕たちジェニーメンバー スーパージュニアジェニーメンバーが戻ってきてめっちゃ幸せでした。僕たちジェニーメンバーがエルプジェペンのためにいろんなステージとかトークとかお見せすることができてめっちゃめちゃめちゃ幸せでした。皆さんまた会いましょ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フリッシュパジュニー、おはよう。 お疲れ様でした。生ビール飲みに行く。飲みに行く。飲みに行く。無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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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팬 슈퍼쇼 투어가 끝났습니다. 아, 저희와 함께 추억을 나눠준 우선 엘프 분들에게 진심으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고요. 아, 오늘 저희와 함께 고생한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과 멤버들 네, 오늘 정말 수고했고요. 2, 3일 정말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자주 만나야 알겠죠.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팬 여러분들이 같이 또 즐거워해 주시고 같이 팬나이트도 흔들고 그리고 카메라로 멤버를 잡을 때마다 멤버들이 그 뒤에 걸려서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이 재밌었어. 그 모습이 슈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신동 씨. 네. 우리 엘프 여러분들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로 선곡을 해주신 곡들 많았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요. 네네. 사실 좀 줄이려고도 노력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았죠. 예. 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이럴 바엔 그냥 길게 해보자. 다 해보자.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간 줄이려다가 실패했죠. 슈즈. 슈즈. 시바이. 시원 씨. 네. 오늘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저 있어요. 시의 헤어스프레이 무대요. 저는 시원 씨의 댄스 브레이크가 기억이 나요. 아, 헤어스프레이 유닛이군. 우리 해투. 우리 엘프 여러분들께 신곡을 많이 또 들려야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신곡도 많이 들려드리고 그 뭔가 추억의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이거를 잘 믹스해서 믹스.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세트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행히 또 좋아해 주셔서 아주 다행입니다. 운영? 세이코 NCT 세이코. 네, 이번 무대 숫자 8자형 끝으로 엘프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아, MC예요? 동해 시발. 가져왔어요. 무슨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 그러니까 무한대 팔.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어떠냐고 물어봐. 가깝잖아 팬분들이랑. 그러니까 그게 어땠는지. 너무 가지고 어디 가서 나와. 다 일로 와. 팔자 무대를 해서 어땠냐. 팔자기도 하지만 그게 또 이게 그 뭐야 이거 메비우스의 띠. 아, 그쵸. 인피니트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니 더 네 그치 동해 시파이. 잠깐만 더 이상은 안 돼. 네, 저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팔자의 이 무대도 너무 좋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제 멤버들이랑 파이팅을 하고 나서 딱 무대에 서는 순간,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그게 다 사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마법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마법 같은 시간에서 항상 살고 싶고. 네, 에르노 조용하세요. 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용하세요. 콧물 나온다. 에르노 마지션 콤플리트. 야, 우리 와 진짜 3일간 고생한 우리 엘프들 보느라 너무 고생했고 슈퍼주니어 멤버들도 아 힘들었을 텐데 진짜 좋은 추억들 또 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무사히 끝나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고맙고 근데 이번 아레나가 굉장히 그 오랜만에 하는 아레나였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도 되고 근데 전성 매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엘프재팬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이런 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또 슈퍼주니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네, 엘프 사랑해. 나이스키. 久しぶりに 日本の エルフ皆さん 日本にいるものと会えてめちゃめちゃ楽しかったです楽しいし幸せ幸せかったしあとメンバーたちと一緒にいろんな メンバーたちに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メンバーたちがなかったから僕みたいな情けないやつがこんなライブをしてるものはできないんですから、いつもありがとう。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今インタビュー。インタビューです。これインタビューです。こ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イバイ。お疲れ様でした。あ、そう、お疲れ様でした。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그리고 저희 슈즈와 엘프 재팬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투어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좀 많이 지치고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연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아 그때 슈즈 공연 너무 즐거웠지 그런 생각 가지시고 가끔 뭐 직장일, 학교 생활 하시다가 지칠 때마다 오늘의 이날을 생각하시면서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